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식생활 습관과 품성 변화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먹는 것은 먹는 것이고 품성 변화는 품성 변화지. 이렇게 좀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은 저쪽 헬라 사람들이 만든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을 중심으로 모든 사물의 현상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0은 0이고 6은 6이고 이렇게 이두 가지를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도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이 있고 그 속에 영혼이 담겨져 있는 모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아주 극단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원론적으로 인간을 이해를 하면은 육은 저차원적인 것이고 영은 고차원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영만 고결하게 잘 간수하면서 살면 되지, 이까지 육체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더러운 육체 때문에 내 영혼이 그 감옥에 갇혀서 자유함이 없다. 그래서 육체를 미워해요. 그래서 육체를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몸을 뭐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층계를 올라가면서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도록 육체는 막 가학 행위를 해야만 이 속에 있는 영혼이 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것 같고, 그래서 금욕주의자로 빠지기가 쉬워요. 육체를 미워합니다. 육체를 자꾸 학대를 해요. 그러면서 영혼이 해방을 얻겠다고 하는 금욕주의도 이 이원론의 한 극단적인 결과라고 할수 있겠어요. 또 반대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인데 뭐 마약을 집어넣든 알코올을 집어넣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약을 먹고서도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영혼만 깨끗하게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방종주의자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적당히 믿으면 두 개가 섞여서 그럭저럭 봐줄 만한데, 이 이원론 사상을 지키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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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믿다 보면은 어느 한쪽 극단으로 빠지면서 이게 인간이 아닌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헬라의 이원론 철학이 기독교 안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만 푸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이 헬라의 철학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이치가 맞는 것처럼 보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성경을 철학으로 푸는 것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엇비슷하지만은 나중에는 이상한 이 사상을 갖게 되고,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좀 잘못된 극단주의자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을 때에 그게 완전히 혼연일체 하나로 합해졌을 때 그것을 생명이라, 살아있는 영혼이라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과 혼을 어떻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도 거룩한 것이고 영도 거룩한 것이고 두 개는 어떻게 분리할 수가 없이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먹는 것이고 영은 영이고 품성은 품성이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둘은 도저히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최근에 의학자들까지도 이 사실을 밝혀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품성 변화를 꼴지을 수 있는 비결이고 그 품성이 먹는 것을 절제할 수 있고 또 그 음식을 잘 먹는 습관을 갖게 지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먹는 것이 어떻게 품성 변화와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저녁에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먹는 것과 품성 변화, 물질과 영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서로 하나가 되도록 왔다 갔다 중매쟁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탄소 10개, 수소 12개, 질소 2개, 산소 1개라고 하는 물질이 모여진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나오면 행복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안한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먹는 것과 그리고 품성은 서로 완전히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품성의 집은 여기 두뇌세포에 있다라고 의학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 주머니 우리는 이 마음의 주머니 여기 머리통이 있고 또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밥통이 있는데 얘가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그것을 재료로 해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얘가 잘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 성품이 변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의학적으로 이 성품의 집인 머리통하고 음식의 집인 밥통이 전혀 다른 동네에서 사는 줄 알았더니 0.0001초 만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연결 축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여기 장과 그리고 마음이 살고 있는 여기 뇌가 서로 고속도로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이 장에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장에 어떤 음식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꼴지을 수 있을 것인지 영향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과 음식을 연구하는 영양학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연구하면은 이건 도저히 답이 아니고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심리 영양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탄생할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장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미국 UCLA 의대 교수인 에머런드 메이어 박사님이 뇌와 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마인드, 여기 뇌에 있는 마인드, 그리고 여기 장, 것, 마인드, 것, 커넥션, 마음과 뇌는 완전히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이론을 이분이 주창을 했고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모든 의사들이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놀랍게 지금까지 치료가 안 되던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신의학의 기초가 지금 되고 있고
지금까지 병원을 가서 수술도 하고 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일평생 노력을 했는데도 좀처럼 치료가 안 되는 질병들이 있다고 하면 최근에 태동된 이 장뇌 연결축 이론을 다시 한번 배워보시고 아 먹는 것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먹는 것이 내 마음의 품성을 꼴지울 수 있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하면서 마음이 기쁨이 차고 넘칠 때 이것이 장을 춤추게 만들면서 이 음식을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셔서 하나씩 따로 연구할 때 답이 보이지 않던 것이 드디어 답이 보이면서 암덩어리도 싹 녹아 없어질 수 있는 기적의 치료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토피든지 아니면은 파킨슨이든지 알츠하이머 치매든지 현대의학으로는 답이 없는 질병들이겠지만 요 장뇌연결축 이론을 이해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치료의 길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장과 뇌는 1대1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여기 뇌가 그렇게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아니고 여기에 뉴런이라고 하는 뇌신경 세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이 담겨지는 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뉴런이라고 하는 마음의 집이 뇌세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뇌세포에 1억 개의 뉴런, 뇌신경세포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장에는 그보다 다섯 배가 많은 5억 개의 뉴런 세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몰랐고 이 엄청난 보물창고를 열쇠도 열어보지 않고 평생 그냥 가지고만 다니고 힘들게 짊어지고 다니느라고 고생만 하다가 끝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뇌 연결축 이론을 오늘 저녁에 잘 배우시면서 먹는 것도 신앙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또 먹는 것이 되게 하는 그래서 뭐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고 걸어다닐 때는 걸어다니는 것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고 걷는 것도 신앙이고 신앙이 또한 걷는 것이고 먹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이 먹는 것이고 이렇게 온 영혼과 마음이 혼연 일체된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다 보니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니 지금 대부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은 생활 습관병인데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않던 그 고혈압, 당뇨병 모든 질병들이 뿌리채 뽑아 던져져 버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흠 하나 없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저 영원한 하늘 여행까지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뇌 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나뭇가지가 일자로 뻗쳐나온 가지를 보면은 야 넥타이로 목 매달아 죽기 딱 좋게 생겼네. 꼭 그렇게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뭇가지를 봤는데 딱 한번 매달리면서 야 참 그 턱걸이하기 딱 좋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내가 책임져야만 됩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한 주일을 있어도 이야 진짜 너무 좋은 데 왔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에이 와서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붐따갔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느낄 것인지는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세포들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에덴 농산에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세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든지 구름을 보지 않고 구름 그 너머에서 여전히 찬란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 태양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전두연합냐 믿음이라고 하는 뇌를 주셨기 때문에 구름을 보지 말고 구름 너머에 있는 밝은 태양을 볼줄 아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것이고, 일단 기쁨을 누리면은 이 세포는 기쁨의 농산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춤을 추는 것입니다. 면역세포가 춤을 춰요. 설령 암세포가 여기서 싹 올라온 날지라도 면역세포가 달려가 잡아먹기 때문에 여전히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곰팡이는 환한 햇살 밑에서 자랍니까? 어둠침침한 지하실에서 자랍니까? 모든 어두운 에너지는 어둠을 좋아하고 습습한 걸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항상 부정적인 마음, 마이너스 마음, 어두운 마음을 여기서 품는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장에도 부패균이 좋아해요. 곰팡이균이 좋아해요. 아무리 음식을 먹었어도 부패시킵니다. 독소가 나와요. 육체까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뇌와 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틀림없이 여기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쁨을 노래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여기 장에 있는 것을 미생물 총이다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미생물 총은 뭐냐? 여기에 수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유익균도 살고 있고 유해균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유익균, 유해균 자체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면도 있지만 얘들이 먹으면 먹고 싸서 나온 부산물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비피더스균, 유산균 똑같은 것을 먹었는데도 얘들이 먹으면 우리 몸이 너무나 평안하고 기분이 좋아해요. 그러나 유해균이 먹으면 독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 플러스 미생물이 먹고 분해시켜서 나온 부산물, 이 전체적인 것을 다 총칭해서 미생물 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성품이 꼴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이제 잘게 분해시켜서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흡수를 하는 소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소장 벽에 너풀거리는 육모털이 붙어 있습니다. 육모털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세포만 있는 줄 알았더니 10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아주 특별한 세포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장 크로마 친화성 세포라고 하는 것인데, 이 EC세포가 이 장벽세포 중에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 적은 무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먹으라고 하는 5대 영양소,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이 고기와 생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내 세포를 만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5대 영양소를 짝을 져서 먹으면 어제 공부한 것처럼 드디어 그 속에 있는 단백질을 잘 소화시켜서 트립토판을 뽑아내고, 그 트립토판을 처리하기 위해서 탄수화물도 있어야 되고 지방질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도 있어야 되고 미네랄도 있어야 되고, 이 5대 영양소가 교향악을 연주하듯이 적당한 비율로 잘 먹어줬을 때는 드디어 그 트립토판이
요 이시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무엇이 만들어진다고요? 바로 행복의 물질, 기쁨의 물질, 평안의 물질, 세로토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기 원하면은 요 마음의 집을 좀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명상을 해도 주변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얽히고 설켰어도 여기만 잘 다스리면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느껴졌어요. 왜? 여기에 있는 솔기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기핵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톤보다도 아홉 배가 더 많이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공장은 여기 장 속에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이 먹는 음식 주머니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밥 먹는 법을 배운 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기계를 잘못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20, 150 살 수 있는데도 60살만 살아도 신물이 겨우 올라오고 속이 쓰리고 또 그냥 위장을 잘라내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육모 하나를 좀 확대시켜서 보면은 그 중에 하나 1% 정도 차지하는 이시세포가 있고 그 이시세포 주변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음식이라도 여기서 다섯 번만 씹고 삼키면은 덩치가 큰 음식 덩어리가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커요. 이 이시세포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커서 이건 영양소가 아닙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려. 썩는다는 얘기는 누가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부패균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내 세포의 밥을 먹은 줄 알았지만 나는 부패균의 밥만 먹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소가 많이 나와요. 아까 미생물 총이라고 그랬죠. 이 부패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든지 장이 안 좋든지 아니면 아토피가 있든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안 이 속에 있는 부패균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만 골라서 먹는지 몰라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소아암병동을 한번 방문 간 적이 있는데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이 막 수십 명 그 아이들만 입원하고 있는 병실인데 깎아중들이에요. 그 어린아이들한테 항암제를 투여한 것입니다. 이야, 어른이 아픈 것보다 정말 보기가 더 힘들어요. 입이 얼마나 짧겠습니까? 어른들도 항암제를 먹으면 밥맛이 없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입이 짧겠어요. 안 먹어. 근데 제가 거기 한 바퀴 돌아봤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어린아이들이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음식만 먹고 있어요. 전부 불량식품만 먹고 있어요. 이 속에 있는 부패균은 그런 것만 좋아해요. 그게 땡깁니다.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시세포에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것을 우리는 품성이 변화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번 씹는 게 좋다 그랬습니까? 100번. 100번 씹는 것 따로 품성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씹는 것도 신앙이다. 이렇게 신앙과 우리의 몸짓 하나 생활 하나가 완전히 일체돼야지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고 손가락 움직이는 건 이상하게 움직이면 손가락질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생활이에요. 생활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이시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적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먹는 방법에 따라서 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적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I am what I eat. 나는 내가 먹는 것이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들어요. 몸뚱아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품성도 만듭니다. 또 나는 여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먹었는데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설사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이 먹는 것이 바로 품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먹는 것까지도 신앙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먹는 것으로 질병 치료하려고 하는 것을 식이요법이라고 그러는데 식이요법 차원에서 백퇴된을 이해를 하면 100% 재발이 됩니다. 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음식으로 치료해보겠다. 이게 식이요법이죠. 왜 100% 재발이 되느냐? 약은 언제 먹는 거예요? 아플 때 먹는 겁니다. 감기약은 언제 먹어요? 감기 걸렸을 때. 감기 나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현미밥을 당뇨병 치료하려고 식이요법으로 먹는다. 100% 실패합니다. 왜? 한 1년 먹어서 혈당이 조절이 되면 그 약 계속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이제 좀 좋아졌는데 그 불고기 한 번 정도 이제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떠올려지고 먹으면 다시 재발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든 없든 나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 현미밥이 좋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는 먹는다. 암이 있든 없든 이게 제일 좋은 음식이니까 주셨을 것 아니냐. 이건 내 신앙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으로 먹는 사람들은 아프든 안 아프든 이렇게 먹을 것이고 영원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질병 치료되려고 이 음식 먹어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동안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믿을 필요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따져보자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맞으니까 먹으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너 죽을 건데 먹으라고 명령하는 내가 아니다. 전 그 하나님을 좋아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 나는 여호와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연구해보세요.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행복을 주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건강을 허락하기 때문에 먹으라고 명령한 것이지 율법적으로 나를 자유를 옭아매려고 주신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에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치가 맞는 그 근거를 다 배우셔서 아 사람이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으로 여기다 딱 자리를 잡으시고 집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먹는 것으로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마음의 주머니에 이 중심 축을 잡아주는 신앙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완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일본의 왓대 대학의 오사와 히로시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아 그렇구나 요 뇌세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할지 연구하는 영양학자들은 전혀 별개의 학문인 줄 알았더니 이건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건 하나로 묶어서 연구해야 답이 보이는 거구나. 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 영양학을 하나로 묶어서 공부하자. 심리 영양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19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싹이 튼 학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미 심리 영향학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영감적으로 주석을 달아놓은 이 Back to Eden의 원저에 해당되는 음식물에 관한 권면 404페이지에 보면 이미 2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에 바로 심리 영향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요즘의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명쾌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건강은 은혜 안에서의 성장과 심지어 성품의 습득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위장을 합당하게 돌보지 않으면 도덕적인 올바른 품성 형성이 방해를 받을 것이다. 두뇌와 신경은 위장과 교감작용을 한다. 잘못 먹고 마시면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러분, 여기 있는 글보다 심리 영향학을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해준 책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심리 영향학자들도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2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 두뇌와 신경은 마음의 집, 두뇌와 신경은 여기 위장, 음식물이 소화되는 위장과 무슨 작용을 한다? 교감, 서로 주거니 팟거니 이게 장뇌 연결축 이론 아니겠습니까? 잘못 먹으면 잘못 먹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먹는 것과 이 품성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신앙은 신앙이지 먹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여기 두뇌만 너무 중요하게 잘못 생각을 했어요. 여기만 너무 거룩하고 요 먹는 건 너무 저차원적인 것이고 이러니까 발은 이 땅에 내딛고 있는데 머리만 붕붕 떠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기 뇌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것이 요 장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을 주지요.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장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느냐가 이것이 우리 품성 변화에도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어요. 그러면 여기 뇌에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양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신경을 타고 온몸에 쫙 퍼지면서 장을 또 영향을 주고 웬만한 걸 먹어도 다 요동치지 않고 평안한 상태에서 소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가 흔들릴 때 팍 싸우고 화를 내고 막 집어 던지고 그런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이게 제대로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대로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 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양이 달라지는데 그 세로토닌이 바로 신경을 타고 뇌세포에 영향을 주는 면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로 연결돼 있다. 주거니 받거니 연결축이 있다 하는 것은 gut brain axis 이론으로 이제 증명이 됐는데 그러면 뇌에서 장으로 영향을 주는 게 더 강할까요? 장에서 뇌를 거꾸로 영향을 주는 게 더 강할까요?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지금까지는 어떤 게 더 강할 것 같아요, 당연히?
뇌. 뇌가 당연히 더 강할 것처럼 보였는데 의학적으로 연구된 결과는 뇌에서 장 쪽으로 뭔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미주신경이 뇌에서 장으로 정보를 보내는 정보량이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에서 뇌로 정보를 보내주는 것이 90%예요. 하행선보다도 상행선이 훨씬 차가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거꾸로 산 거 아니겠어요? 뇌만 중요하게 여기고 장은 그냥 저차원적인 존재로 그냥 똥이나 만드는 그런 공장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몸이 제대로 건강하게 관리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라도 이 장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겨울에도 배꼽 내놓고 자꾸 다니잖아요. 요게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남자들이 배꼽 내놓고 다니는 건 봐줄만해. 근데 여자들 배꼽 밑에는 남자들이 없는 게 하나 더 있죠. 애기집이 있어요. 애기집이. 이게 생명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혈관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여기를 배꼽티 입고 열고 다니면 차가운 기운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혈관은 이완이 될 거예요? 수축이 될 거예요? 수축이 돼. 수축이 되면은 이 피가 더 많이 공급이 돼요? 적게 공급이 돼요? 적게 공급이 돼요. 얼만큼 적게 공급이 될까? 혈관이 이렇게 지름이 넓었는데 추우니까 오그라 붙었어. 2분의 1로 줄어들었어. 그럼 피는 몇 분의 1 줄어들까요? 2분의 1? 아니요. 차승으로 제곱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2분의 1로 줄었으면 4배가 더, 2배가 아니고 4배가 피가 더 안 흘러요.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4분의 1로 피가 덜 가는 게 아니라 4, 4, 16, 16분의 1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기집이 이게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산입니다. 네? 요즘 젊은 애들이 자꾸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때로는 뜸이라도 올려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너무 아랫배가 차요. 네. 자, 그래서 이 장을 좀 잘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여길 좀 따뜻하게 잘 돌봐주기도 하고 이빨이 할 일까지 그냥 장에서 네가 다 해라 그냥 다섯 번 씻고 밀어넣지 말고 어? 여기서 할 일은 좀 해주고 내가 큰일은 다 했으니까 너 자잘한 것만 좀 정리해줘 요래야 얘도 어? 좀 힘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집어넣었어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 얘가 40년만 살아도 망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몰랐었던 너무나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얘를 무시했어요. 장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이 얼마나 많은지 내 몸에 나라고 생각하는 내 세포는 10조 개 정도 들어있다고 하면은 이 속에 들어있는 다른 생명체인 미생물은 100조 개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세포만 중요하게 여기고 이 속에 있는 다른 미생물을 뭐 쳐다도 안 봤으니 얘들이 조금 한번 나도 있다라고 데모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얘들이 대모해가지고 나타나는 질병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이 모든 생명체의 건강은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따라서 다 결정되는 거죠. 왜 유방암이 걸립니까? 유방암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유방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게놈, 유전자는 2만 2천 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어디가 고장나면 어디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다른 생명체, 미생물 속에 있는 유전자는 자그마치 330만 개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 요 미생물의 유전자가 잘못돼도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나온 사스하고 똑같은 애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막 미국, 러시아, 러시아는 모스크바에 막 얘가 막 휘젓고 다녔더니 거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푸틴이 자기 죽을까 봐 그 다음 밑에 사람한테 네가 돌봐라고 자기는 시골로 도망갔대 지금. 미국도 난립니다. 그 코로나는 사스 바이러스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난리를 치느냐. 사스 바이러스에서 유전자 한두 개를 조금 바꿨더니 지금 이렇게 속수무책에 무서운 괴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 이 속에 있는 미생물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330만 개인데 그 중에 몇 개가 딱 고장나면 어떤 항생제를 투여해도 안 죽는 슈퍼 미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미생물을 우리가 유전자 차원에서까지 컨트롤해야만 내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인간의 유전자는 흑인, 백인, 남녀, 노소 다 달라 보여도 서로 99.97%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이 먹는 고혈압약 저 사람한테도 주면 조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99.7%가 똑같으니까 들어요. 그런데 이 미생물은 80% 내지 90%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 만들어 봤자 조금만 모양 다르게 해서 다시 오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통해. 얘한테만 통했지 저쪽은 안 통해. 그래서 이쪽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은 건강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그 미생물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딥니까? 장입니다. 장. 그러니 좀 얼르고 다르고 뭐 때로는 좀 겁박을 하든 뭐 하든 여기를 좀 중요하게 여겨야 우리의 건강이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사실은 내 유전자만 분석해서 약을 만들었는데 파킨슨 약 수십 종류가 나왔는데 지금 듣습니까? 헛다리만 긁은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90% 이상의 질병은 사실은 내 세포가 망가진 것보다도 이 속에 있는 미생물이 잘못돼서 생긴 질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요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은 드디어 건강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생물과 인간의 건강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네이처지에서 발표된 것 몇 가지만 소개를 해봅니다. 자, 여기 장내 미생물이 분자 신호를 통해 사람의 식욕과 기분, 어떤 음식을 먹을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오늘 아침에 딱 디톡스를 하려고 했더니 디톡스만 하면 밥이 더 잘 나온다고 그랬죠? 오늘 뭘 보니까 좀 더 그 중에 먹고 싶었어? 김. 김. 예. 그 누가 먹고 싶었을까? 내가 먹고 싶었을까? 연구해보니 그 뱃속에는 미생물이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 오늘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 오늘따라 짬뽕이 땡기네? 내가 땡긴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미생물이 그거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세포보다 더 많아. 이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이게 정확하게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또 특정 장내 미생물과 대사산물이 아토피 등 피부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피부 계통의 질병들, 겉에서 약을 바르면 끝날 줄로 아는데 참 지긋지긋하게 안 나서요. 왜? 그 뿌리는 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을 잘못 관리해서 그래요. 그래서 장에서 내가 잘못 음식을 먹어서 잘못된 미생물들이 많아지면은 그 결과 아토피나 피부병이 생겨요. 그 나쁜 놈들이 많이 살면은 여기에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의 70%가 사는 동네인데 면역세포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 피부를 면역세포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막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토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를 발라서는 안 나섰는데 장의 미생물을 싹 바꿔줬더니 아토피가 싹 나서 버려요. 여기서 이 원리로 아토피, 건선, 습진 이런 중증 환자들이 약 하나 안 쓰고 낫는 것입니다.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을수록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다. 이 세상은 서로 같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되 상대방을 인정하고 다 보듬어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건실합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놈 다 쳐내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여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년대에 시골 생활 파들이 많이 있었죠. 시골 생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이 시골로 갔나고 그랬을까요? 네? 정말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만 갔죠. 그리고 뭐 그냥 뭐 어정쩡한 신앙 가진 사람은 빼버리고 정말 신앙 하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골짜기 하나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면 거기가 뭐가 될 거다? 천국이 될 거다. 다 깨졌어. 하나도 예외 없이. 미국도 가보니까 다 깨졌어요. 그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나중에 한번 붙으면 중간 자리가 없어. 중간에 이렇게 이리저리 좀 아이 서로 이해하자. 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깨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그게 균형진 세상이고 행복한 세상이에요. 이 속에 있는 미생물 세계도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미생물의 종류가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막 다양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몇 종류밖에 없어요. 미생물 종류가. 대변 검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냥 몇 종류밖에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어떤 생명체이고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더위에 아주 강한 그런 미생물들만 여기다 차지하고 있어. 뭐 장점도 있겠지만 그해 겨울에 추우면 싹 죽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섞여 있어요. 추울 때는 몇 마리 죽었지만은 또 더위에 강한 애들이 또 뭐 살아나고 해서 언제고 항상 이 세상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좋아하는 것만 몇 개 먹는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그거 좋아하는 미생물들만 삽니다. 대장암이 잘 걸려요.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골고루 먹어줘야 이 속에 있는 이 미생물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어떤 도전이 밀려와도 누구는 막을 수 없지만 쟤는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고 균형지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질신진대사조절기능, 비만 환자와 정상인 간 장내 미생물 구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장내 미생물 조절로 비만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면 안 먹는 것으로 살 빼려고 했는데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요요 현상이 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속에 뚱뚱하게 만들어주는 뚱보균도 있고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날씬이균도 있어서 이 속에 뚱보균이 좀 줄어들게만 만들어줘도 저절로 이 체중이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또 장내 미생물 구성 분포로 위암, 간암, 대장암 등을 90% 정확도로 진단이 가능하다. 유익 미생물이 많을수록 항암제 효과가 높다. 지금 요 대변 검사를 해가지고 90% 정확도로 위암, 간암, 대장암 이쪽 암을 진단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비결은 여기에 어떤 균들이 살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프로보텔라, 코프리 세균 등이 류머티즘 관절염 발병 과정에 관여한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미생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미생물이 조금 안 좋은 애들이 여기 많이 산다. 그렇게 먹어줬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70%나 되는데 얘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럼 얘들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무릎의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돌볼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치료가 어려웠던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익한 장내 미생물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당뇨, 장염, 대사질환 등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들 그것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좀처럼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요 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조금 더 깊이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장 건강을 완전히 원상태로 되돌려주기만 하면은 불치병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상할 정도로 너무 무관심하게 너무 무지하게 얘들을 방치시켜놓은 상태에서 살았지만 지금부터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한번 집중적으로 마음을 좀 모아서 한번 이 백투에 된 생활을 해보시고 치료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 건강과 요 성품의 집인 마음의 건강이 장뇌 연결축에 의해서 뭐 좀 나는 괜찮았는데 특별히 요즘 냉장고 때문에 썩었어도 썩은 맛 여기서 모르죠? 썩었는데 냉동이 됐으니까 시원하다고 먹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 미뢰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몰라. 그런데 얘도 그 속에 있는 균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딱 장으로 들어가면 얘는 얼었든지 안 얼었든지 다 알아요. 그러면 아까 EC세포에서 딱 탐지기로 잡아내가지고 이야 이거 엄청난 나쁜 놈들이 들어왔네. 그러면 장뇌 연결축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그냥 교환 없이 통하는 직통라인 한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여기 직통라인으로 전보를 쳐요. 뇌에다가 큰일 났다. 세균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예, 우리 몸에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 가동시키면서 한바탕 싸우고 버리고 하려면 한참 고생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보를 딱 받은 다음에 바로 전보를 또 내려보내요. 볼 것 없다.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버려라. 설사 시스템 가동 그렇게 하면은 먹고 나서 30분도 안 됐는데 배가 막 아프죠. 화장실 가서 앉으면 어떻게 돼요? 쫙 나오고 그게 잘 되는 사람은 그냥 끝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거 며칠 이제 고생을 해야 돼. 이리 둥글 저리 둥글. 그래서 이렇게 그 반응이 0.001초 만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속도로 이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이제 먼지 털어버리고 제대로 가동되도록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